아니, 손, 뭐야? 손, 손. 팔뚝 냄새? 손을 줘봐. 손을 주고. 여기다? 아, 나 진짜 형 모르겠어, 난 이거. 아, 음식 아니야? 뭐를 그리 먹어? 안녕하세요. 저는 병. 나는 이제 호승입니다. 안녕. 여러분은 뭐 할 건지 아세요? 몰라요. 아, 저 봤어요. 피디님이 똘띠가 있어.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무서운 피디님이야. 특별한 거 해보려고요. 아, 안 하고 싶어요. 특별한 거. 와, 안 돼 뭐야? 진짜 그 이해가. 안 되는 왜? 병은 씨랑 둘이. 뭐야? 나랑 희재. 냄새만으로. 아, 똘띠 아니야! 아, 뭔 소리야? 뭔 소리? 나 발냄새 난대, 이거. 아니. 고맙을게. 희진이 오늘 머리 감았어요? 감긴 감았는데, 대충 감았단 말이야, 오늘. 아, 냄새나는 여사친 부인을 맞추라고? 너 손 씻었냐, 아까? 안 씻었는데? 니도 안 씻었잖아. 난 씻었어. 안 씻었잖아. 나 씻었어. 안 씻었잖아. 하, 진짜. 안 돼도 새 거야. 뒤지게 안 보이네. 근데 부인마다 냄새가 달라요? 나 그것도 궁금하네. 아, 오케이. 이건 어려운 거 아닌가 보다, 그래도. 나 그냥 안고 싶은데. 코 멀렁멀렁 그래요. 아, 갖다 냈어?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거 어떻게 내 부위를 알아? 아, 뭐, 머리카락인가? 뭐, 어디 있어? 되고 그냥 있어? 그냥 맡아. 이게 뭐야? 아, 피해복 냄새 같은데, 약간? 약간 뭐라고? 향수 냄새 조금 나지 않았어요? 손등? 됐어? 응, 됐어. 손등인가? 손등 같아. 그지? 왜냐면은 약간 향수 냄새 진짜 나고. 왜냐면 이게 그리고 지금 뭐냐, 내가 자신 있게 움직였잖아. 내가 자신 있게 움직인 거면은 막 얘가 정수리 이런 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위, 뭐 손에 이게 네 말대로 향수, 약간 형광향수 같은 거. 끈 맞아. 손등이 하니까. 손등 맞아. 손등 같아. 손등이요. 손등이야. 이거 손 안쪽이라고 했나 여기? 팔목 안쪽. 맞죠 맞죠. 여기 난 여기. 네, 손목. 아, 손목 맞아. 왔어. 멋있어. 하이파이브. 근데 향수는 솔직히. 하이파이브. 맞췄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일단 여기서. 나 정수리다. 아, 목소리 그 끈끈해서 짜증나요 진짜. 했어? 했어. 아, 다시. 끈끈해서 짜증나요. 나 도와줄게. 앉아. 진짜. 어, 담배 냄새 나는데? 담배 냄새 나는데? 아, 야! 나 담배를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 뭐해? 냄새 했다고? 응. 다시. 담배 냄새 나는데? 정수리 냄새인가? 다시. 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응. 나도 한 번만 나봤어. 안 돼. 왜? 해지고 있으나? 이게 해? 뭐 냄새를 지금 부위를 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나 해줘. 아, 왜? 무서워요! 아니야? 나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얘 무서워요! 뭐, 나 코비드 후유증 있는 거 아닌데? 자, 둘이 하세요. 둘이 빨리 하세요. 아니, 나 해주는 거 아니냐고. 알잖아, 너 아까. 아, 알았어, 나 사가자. 맞아, 뭐 냄새가 진짜 안 나는데? 아, 이건 진짜 무조건 머리야. 아, 무조건 머리야, 형. 이게 두피 냄새가 났어. 아, 피 냄새가 뭐야? 아, 뜨끈했어. 열기가 좀 올라왔거든? 나 한 번. 해줘. 하고 있다고. 아닌가? 아, 머리카락 맞는 것 같아. 두피 냄새도 나잖아요? 막, 그리고. 두피 냄새가 뭐야? 그리고 여기서 이게 펄럭펄럭 걸리는 게 뭔가 느껴지는 게 이 머리카락을 휘두르는 것 같아. 열기가 조금 있었어. 엘라스틴처럼 맞는 것 같아. 두피? 아니, 머리. 정수리. 맞네, 머리. 맞지. 두피, 머리. 아, 이거 좋아. 그리고 둘 다 맞췄어, 다. 둘 다 맞췄어. 저는 이거 저 말할 거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 두피가 좀 안 좋아서 저는 와사비 샴푸를 쓴단 말이에요. 왜? 와사비 샴푸가 조금 두피를 지성인 사람들을 좀 제거해 그 두피를 치. 에이씨! 아, 진짜 여기구나. 제 머리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와사비 냄새 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왜 이상 여기 몰려 있어요, 우리? 와사비 냄새 난단 말이야. 맞다. 와. 뭐야? 깜짝 놀랐어. 아니, 뭐야 막 그. 매콤하잖아? 다시 나도. 너무 맞다. 여기 왜 향 부드러운 냄새 나는데? 나 코비드 후유증인가? 뭐지? 어, 나 아닌데. 아, 너 담배 피냐니까. 아니, 나 담배 안 핀다고. 네, 다음 후에 갑니다. 뭐지? 누구 먼저야? 아, 이거 냄새 맡으시네. 자, 조금 앉아주세요. 어, 아빈이 그러면 알잖아요. 발 냄새 맡으셔. 아, 나 기절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나 여기서 그냥 방송 사고 가고 싶지 않아요. 어, 어머. 아니, 뭔데? 아, 짜증나, 진짜!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아, 뭐지? 나 갖다 대고 있어? 응. 얼굴쪽인가? 야, 코비드 후유증인가, 진짜? 아, 냄새가 안 나, 나는. 아, 잠깐. 아니, 얼굴쪽인 것 같은데. 얼굴쪽 냄새가. 이게 약간 화장품 냄새 좀 났거든요? 아, 안내 아니야, 안내? 아, 미친 거 아니야? 나 안내는 없다. 나 냄새를 안 대고 있는데 왜 자꾸 흥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화장품 냄새 좀 났어. 오, 나 지금 난 타고 있어? 어디 갔어? 안 타고 있어. 한 번씩만 더 해. 나와요.
냄새 나는 부위예요? 진짜 어? 짜증나는 소리 진짜. 냄새 나는 부위예요?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니 나 화장품 냄새 같다. 다시. 아 화장품 같다. 아 귀 뒤. 여기 더러워 형. 여기 귀 뒤에 뭐라 하자. 더러워. 아니 목쪽 있잖아. 여기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아 거기. 여기 향수뿌리 있네 이쪽. 어 그래? 나는 약간 볼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 말을 안 해줘. 정답은 목입니다. 맞지 이쪽. 아니 향수를 뿌리는 데인데. 식스센스로. 갑니다. 오, 다 맞췄어 우리. 좋아. 앞냄가 그냥? 그런 거 있겠냐? 아니 나한테 왔어요? 아 나 지금 궁금해서 아무 냄새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 어떻게 알아? 아니 아무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야,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야 손을 줘봐. 내 네 위치를 파악을 할게. 내 손 여기 있다. 아 여기 손 있다. 자 간다. 시작. 하고 있어?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아 나 아니야. 아 씨 민망하게 왜 그래. 이거 편집해줘. 아 냄새가. 아 나 한 번 더 해줘. 알았어. 나도 손 한 번 잡고. 아 맞다. 그냥 우리 앉아서 하자. 너무 어렵다. 아이씨 미친. 여기 있어. 자 갑니다. 아 티저 맞다고 계세요. 아 있으라고. 다시 빨리 해줘. 너무 아니 너무 가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손. 팔뚝 냄새. 손을 줘봐. 손 주고. 갑니다. 아 나 진짜 형 모르겠어 난 이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래 애들이 막아. 아 근데 이게 지금 나가고 있네. 모습이 너무 바보같이 나오고. 그래 너 바보같아. 나 이거 잠깐만 다시 찍자. 손바닥 아니면은 그 얼굴 인중 냄새라고 하죠? 정원 씨는요? 손바닥 인중. 나 이거 진짜 몰라. 한 나 마지막 한 번만 딱 한 번. 아 이게 뭐야? 나 안 나. 얘 안 갔다. 얘가 향 안 갔다대. 향이 안 좋은가? 손바닥 아니면 인중. 뭐야 이런 냄새야 이게. 내 인중을 갖다 댔을 것 같아? 손바닥 그럼 아니면 인중. 정답은 겨드랑이입니다. 아 갑자기 안 좋은 것 같지. 계속 거예요. 나 막 하고 왔는데. 존나 짜증난다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냐? 짜증나. 와, 우리 거기 숨긴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아 김밥이랑 아까 맛있게 먹었는데 만두랑 아 맥주 어떻게 가면이야. 다음에 또 하자. 아, 그렇다. 저 아까 이거 먹어서 안 돼. 그러면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니 진짜 피디 웃긴 게 뭔지 알아? 나한테 아까 라면이랑 너 담여주셨고 시제 괜찮다며 인중, 입냄새 이거 뭔데? 이거 아니잖아. 왜 그래요?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담여놓고. 아 힘들다. 이거 아니잖아. 아 입냄새는 아니죠 진짜. 지금 이거 아니죠. 진짜 토해요. 안 먹었는데. 진짜 토한다고요. 5분 전에 먹었는데. 와 입냄새 내 코에 가다 댄다 생각하면서 와 끔찍해. 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어떠셨는지. 비참했습니다. 능욕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느낌? 능욕당한 느낌? 병원이 킁킁 대는 거 저 킹 맞아요. 진짜 소리 또 그거 좀 열심히 했구나. 난 저 코비 후유증인 줄 알았어. 냄새가 안 나. 식스센스로 예측했어 그냥. 수치스럽고요. 뭐 갖다 내면은 자꾸 막 찡그리면서 하길래. 불안하잖아. 무섭잖아. 나 진짜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나 진짜 구분할 줄 몰랐다. 오늘은 냄새만으로 여사친의 부위를 맞추겠는데 이 영상이 저희 재밌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겠죠? 그럼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 무슨 댓글 써? 웃긴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